네, 관할 14번 관할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관련 항소 사건이네요.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은 합의부에 계속이 될 때는 고등법원이 즉 어디에 그 직권으로 병합 심리 결정을 하죠. 어디에 관할고 있는가? 고등법원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1심 사건이었다면 볼까요? 갑돌이가 범한 A사건, B사건이 얘는 단독부 사건, 얘는 합의부 사건이에요. 합의부 사건. 물론 갑이 범한 것이니까 수계인으로 수재 관련 사건, 실체적 경합 사건입니다. 1심이라면 2심, 얘는 지방법원 단독부, 얘는 뭐 어디 있겠어요? 아,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겠죠. 이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 관할권이 있죠. 이건 10조에 규정되어 있죠, 법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소가 되었습니다. 얘는 그러면 지방법원 합의부고요. 여기는 고등법원이죠. 역시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4조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규칙 4조 2에. 2번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 1조죠. 1조에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관할은 토지관할은 제외하죠. 그 다음에 3번 국민참여재판 대상이었던 합의부 관할 사건이 공소사실 변경 등으로 이제 단독부 사건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 그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만 되죠. 근데 이게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안 됐다고, 공소장 변경으로. 이 경우에 법원은 그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이송해야 된다. 이건 국참법에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제6조 1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참법에 제6조 1항. 적어두시고, 틀렸네요. 4번.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 어디로 이송할 것인가? 2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독부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 됐다고요? 당연히 어디로 이송해야 된가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 변경이 됐어요? 일단 공소장 변경의 시기는 항소심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1심 때 공소장 변경이 됐다면 합의부 사건이 됐다면 합의부로, 2심 때 지방법은 합의부에서 재판하고 있다가 단독부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5번 전문 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볼까요? 1번 어떤 진술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슬러시 그래서 직접 증거 보시면 어떤 진술이 여러분 밑줄 끝입니다. 밑줄 작업합시다.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 직접 증거로 사용할 때는 뭐가 된다? 밑줄 전문 증거가 된다. 그런데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이것만 해보세요.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 정황 증거로 사용. 이게 뭐가 된다?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좀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직접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문 증거가 된다 하더라도 정황 증거로 사용할 때는 그 진술이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도에 관한 법률 65조에 이런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소 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여자가 남자 되겠죠. 피고인 여자였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결론 보시면 됩니다.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가 이 정보통신법, 정적법 그러죠. 정보통신망 이용특징 및 정보보호기관 한 법률 위반의 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전문 증거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산 사본이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녹음 테이프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녹음 테이프 증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죠. 우리 판례가 그것만은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된가요 여러분? 일단 보면 그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인 그 상대 이제 경영체인이죠 지금 313조 1항에 따라서 작성자인 상대방은 진술에 의하여 뭐 해야 된가요?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신 상태까지 인정이 돼야 되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일단 녹음한 것이 온본이거나 그 다음에 사본이라 하더라도 온본 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이 돼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온본 또는 사본이라 하면 온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서 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다. 적어 두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 뭐 녹음 테이프의 증거인정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본이어야 된다. 사본이라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것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 조서가 증거력이 없다. 이 경우 피고인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력이 부정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16번 입법수집 증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비진술 증거인 증거물에 대해서도 입법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제주지사실 압수수색 사건에서 나온 것이죠. 진술 증거는 물론이고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입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 다음에 2번 아직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더라도 입법수집 증거로 보아 그 진술의 증거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피해자의 여러분 진술 거부권 언제 고지해요? 피해자 신문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의 주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굳이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법수집 증거는 아니다. 알아두시고 피해자 신문 전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이죠. 물론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은 수사기관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의 주위에 있는 자에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수사기관이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 공소 제기 후 이루어진 법정 진술. 이 공소 제기 후에 이루어진 법정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이른바 2차적 증거로서 입법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인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이제 이 판례가 아주 시험이 많이 나왔죠. 보면은 우리가 그 물론 이 구속은 영장에 수사기관 사전 영장을 제시한 채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었다. 이 구속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공소가 제기됐고요. 일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 후 자백했기 때문에 이 증거는 증거력을 이 진술은 이 자백은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리다. 옳지 않다. 4번 판례는 고소인이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증거물의 증거력을
인정하였죠. 고소인이 당시 이제 간통죄 고소인이었죠. 피고인은 간통한 자기 부인 지금 나가가지고 별도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침입해가지고요 증거물을 절취했죠. 그래서 그 침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지통 증거인형 인정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6번은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형사소송법 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애국고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이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314조 필요성 이야기죠. 지금 보시면 A.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래서 보시면 증언 거부권 행사 314조 적용 가입표입니다. 여보세요. 증언 거부 314조 아니다.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성 외의 사유를 구별한 게 아닙니다. B. 피고인이 증거 서류 진정 성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이것도 314조 아닙니다. C.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에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한 등 법정에서 심문이 불가능한 상태다. C의 경우에는 필요성 구비한 겁니다. 즉 사망 질병 애국고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 즉 그 밖에 준하는 사유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다. D. 진술을 요할 자가 애국에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수단을 다 하더라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당연히 314조 적용입니다. 그 다음 2. 공판기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침해로 진술할 수 없다. 역시 314조 필요성 구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증거 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면 1번.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불복 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입법수집 증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원칙적으로 증거 동의를 인정하지 않죠.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외적인 게 증거 보전 단계에서요. 판사의 강제 처분 중에 증거 보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증인 신문도 할 수 있죠. 이때 증인 신문기를 통제하지 않아가지고요. 참여권이 배제됐다. 이때 작성된 증인 신문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인이 없지만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외적인 판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언력을 판례는 부정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증거 동의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 동의가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2번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경미사건이죠. 피고인이 그 대리인이나 변호인 모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네, 318조 2항이죠. 증거동의가 간주되는 경우. 네, 3번 피고인과 변호인 재판정 허가 없이 퇴정 무단퇴정 그러죠. 이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판례입니다. 무단퇴정 시 증거동의 간주. 그 다음에 피고인이 4번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공판기를 소환을 이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소송 출증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동의를 간주할 수 있지요. 우리 판례가 318조 2항 증거동의 간주 조문에 의해서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그럽니다. 이때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19번 증인신문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증인선서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단 또는 서명하게 한다. 만약 증인이 낭독을 할 수 없거나 서명을 하지 못한 때는 누구 등이 법원 사무관 등이
낭독 또는 서명을 대행한다. 157조 3항이죠. 그 다음에 2번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사하게 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다. 만 16세. 여러분 선서 목력자는 두 친구가 있죠. 16세 미만자, 물론 많이죠. 16세 미만자, 그 다음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 목력자죠. 이 경우에는 선서하지 않고 증인 신문할 수 있는데 16세는 16세 미만자가 아니죠. 그래서 선서 능력자니까 선서를 시키고 정은 증인 신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세 미만자이지 16세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조문들인데 한번 읽어나 볼까요? 증인이 피고인을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케 하고 증인에게, 그래서 증인이 뭐 조직원인데 지금 피고인은 조폭 보스예요. 그러면 피고인 면전에서 증인이 제대로 쫄아서 말을 못하겠죠. 피고인을 퇴정하고 진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인신문이 종료한 때는 재판장은 피고인을 들어와 그래가지고 법원 사문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의지를, 증인이 무슨 말 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19번의 3번은 297조. 이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297조. 그 다음에 4번.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비공개 결정입니다. 물론 심리해야 되죠. 심리 판결의 선고가 아니라 심리는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그래서 사생활 비밀, 그다음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서 고지해야 된다는 것. 비공개 결정 시 여기는 이유를 붙여라. 여기 294조 3 이렇게 써두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법 전문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94조 3.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람 등사 이야기죠. 네, 증거 열람 등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변호인이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관계서류나 제출하지 않을 서류 등도 열람 등사할 수 있는지, 그 범위 어디까지 등에 대하여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형사성부 정하고 있지 않아 아직도 해석상 다툼이 있다. 뭐 정확히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형사성이 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정확히 틀렸네요. 그래도 증거 개시 제도를 우리 그 형사소송법에서 신설을 했죠. 조문 하나 써두세요. 266조 3 명문으로 규정. 그걸 우리가 증거 개시 제도 그러죠. 그래서 266조 3에 정확히 다 규정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규정도 없다. 틀렸습니다. 266조 3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완하고 있는 서류 등 열람 등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이걸 우리가 증거 개시제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 2번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아주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 해라. 아시겠어요? 물론 변호인이 없다면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서면 교부는 빠졌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열람 등사 청구에 대하여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아무리 이 경우에도 목록에 너무나 중요한 조문이죠.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20번에 지금 3번은
266조 3 5항입니다. 266조 3 5항. 다음 2번은 맞는 질문인데 아까 266조 3 1항이고요. 2번은 저번 꼭 보셔야 됩니다. 266조 3 1항. 3번은 5항. 다음에 4번. 그래서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 변호인이 있다면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 4번. 검사가 열람 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검사의 서류 등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하면 피고인도 뭐예요? 검사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따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266조 11의 2항입니다. 266조 11의 2항. 다음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피고인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피고인을 구속한 때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에게 사후통지제도죠. 지금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누구예요? 법배 직형 법정들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사건면 일시장소 요지하고 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줘야 된다. 갑자기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통지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로 산정한다.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정하죠. 즉 밤 11시에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 다 넣어줍니다. 구속기간 뭐 사기인 구속기간 10일에 또 말일은 10일째 되는 날이 빨간 날 공일이라 하더라도 산입합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한다. 말일은 끝나는 날을 말일 그죠. 말일은 공일 산입한다.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죠. 공소시효도 그렇죠. 공소시효도. 공소시효도 초일 산입, 말일은 공일 산입.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기피 신청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죠. 소송 진행이 즉 공판 절차가 정지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구속 기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피 신청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피 공판 절차 정지 사유면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 하나, 두 문자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제되는 것은 피고인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며,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면 신청되면 여러분 구속기 그 공판 절차는 정지되고요. 소송 절차는 정지되고 그 다음에 뭐 구속기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또 기피 신청 기피 신청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변 공소장 변경. 심신 상실. 위기병 변심. 이건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판 절차가 뭐 한다? 정지된다. 위기병 변신. 여러분 그 이렇게 보세요. 위기병. 위기병이 뭐냐면 옛날에 삼국 여러분 아시죠? 삼국 시대 우리 그 위초고 그 유비 나오는 거. 유비는 총나라, 조조는 위나라. 그래서 위나라 기병이 변심했어요. 위기병 변심은 소송 절차 정지 사유이고요. 공판 절차 정지, 그 다음에 뭐,
구속기간에 구속이 됐다면 구속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기병 변심이 뭐 있다. 이 기병이, 이 나라 기병이 변심해서 청나라로 넘어갔나 봐요. 좀 알아두시고. 일단 공통된 것만 적어봤습니다. 이제 정지사유 추가되는 거, 구속기간을 사지 마요. 추가되는 거 있는데, 이거는 편합니다. 유기병 변심.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위헌법률, 즉,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위헌법률 심판이 재청이 되면 재판은 쉬고요. 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기병 변심. 이건 교집합이다. 공판절차, 정지사유자, 엔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공소제기 전에 체포구인 구금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면 이병 변심해요. 감전, 정확히 말하면 이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유치. 감정유치기간. 그 다음에 전이 공소제기 전에 구금된 기간입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기간. 이건 피고인 구속기간 넣지 않습니다. 공소제기 전에 구금된 기간. 그래서 유기병 변심이, 이 나라 기병이 변심해서 감전돼서 죽었습니다. 유기병 변심 감전. 네, 이것도 말씀드려볼까요? 유기병 변심, 그 다음에 관제가 있는데, 관제. 관할의 지정, 이정, 병합을 신청하잖아요. 관할의 지정 이전, 이전이죠. 관할의 지정 이전 병합을 신청하면 뭐한다?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죄는요? 재신청구의 경합입니다. 그래서 외워놓으시면 되게 요긴하니까 위병 변심, 관제, 관할의 지정, 이전, 병합신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재신청구의 경합은 공판절차 정지사유이다. 그 다음에 위기병 변심, 감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두 문자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병 변심, 관제는 여기로 가면 공판 절차 정지. 유병 변심 감전은 피고인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4번이 여기 물어봤죠. 공소 제기 전에 구금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데 산입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2번 요즘 그 모든 시험에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중요하죠. 이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적에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겼다. 이 경우에는 범죄며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 출력 또는 파일 복사를 한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죠.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따옴표. 이 문장이 즉 범죄와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되겠죠. 예, 틀렸고. 위법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질문이죠. 위법이다. 그 다음 2번 맞았나요?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실제로 뭐냐 이게 USB였습니다. USB 출력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꺽쇠를 해두세요. 꺽쇠. 압수된 이 디지털 저장 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꺽쇠를 해두시고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전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313조 1항에 따라서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실제로 뭐였냐면
그 19대 총선 때요. 지금 올해가 20대 총선이었죠. 민주당의 그 이모 의원이 있었는데 이모 의원의 그 선거 사무장이 광명 씨가 되는데 그 선거 사무를 등록하지 않고요. 그 선거 돈을 지급하고 선거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선거 사무실을 그 뭔가요? 압수해가지고 디지털 저장 매체 USB를 압수한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인 이 선거 사무장에게 유죄 증거로 이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사무장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뭐 선거운동원들의 등록되지 않고 선거운동관 선거운동원들의 운동원들의 이름 그 다음에 활동 내역이 적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성립의 진정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3번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법이다 할 수는 없다. 또 임의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범죄 피해자 즉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다가 폭행당한 검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그래서 이런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거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그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검사 여기까지 꺾어 해두시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근데 수사기관의 관계처분 성격도 함께 갖는다. 그런데 이 강제처분의 성격 X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서 성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뭐 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 검사를 진행해도 이 법은 아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만 있지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의 성격은 없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 검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이 법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 상고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상고심은 항소보험 판결에 대한 사후심으로 맞죠? 상고심입니다.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 심판범에 들지 않는다. 그죠? 다 판례 부분입니다.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에 성년이 됐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부정경 선고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부정경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소년이 아니게 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부정경을 정경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상고심에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적 경악관계인 두죄에 대한 한죄는 무죄, 한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무죄 부분에서 상고하였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상상의 경악관계니까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죄, B죄 이걸 그 여기 지금 무슨 재판 관계라고 안 나왔네요. 뭐 상고심 네. 원래 이게 뭔데요? 실제는 상상적 경악관계인데 이 항소심의 2심에서는 이걸 실제적 경악관계로 보고 이걸 유죄, 이걸 무죄라 그랬다고요. 근데 검사가 이 부분만 뭐 했다고요? 검사가 이 부분만 상고했다.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았죠, 지금. 그죠? 검사가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고요. 이 부분만 상고가 이루어졌다. 대법원에 이제 상고했으니까 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이게 상상기업 강한관계니까 일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은 이건 물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 부분도 물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제니까. 그래서 검사의 상고가
이유가 있다면 파기도 뭐 해야 되겠어요? 전부 파기해야 되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파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일부 상소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을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특정하게 파기한다. 보면 이 경우에는 그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됩니다. 항소심이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파기한다면 항소심 판결을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판례죠. 그래서 아니라가 아니라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해야 된다. 그 부분만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었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겁니다. 아니었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됐고 그 다음에 24번 형사재판에 관한 상소. 피고인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피고인은 검사는 공익적 주의에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도 상소나 재심이 청구 가능하죠. 공익의 대표자로서 주의. 그 다음에 24번에 2번 변호인 대리인은 고유 상속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상속권이 소멸을 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변호인 대리. 상소 제기는 서면에 의해야 된다. 서면이 뭐 항소라면 항소자, 그 다음에 상고라면 상고장이 되겠죠. 구술한 상소는 횡되지 않나. 맞고요. 그 다음에 사형 무기 징역, 무기 근거 등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하더라도 피고 측은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뭐 조문이죠. 349조에 사형과 무기 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349조. 그 다음에 보시면 배상명령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상명령 법원이 직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권 직접 피해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으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무죄 면소 공소기관 재판할 때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배상명령이라는 것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할 적에 그 피해자의 뭐예요? 물적 피해라든지 치료비, 그 다음에 유자료 이런 것들 배상을 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등을 재판할 때는 배상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3번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뭔가요? 여러분 서면 배상 신청서에 갑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배상 신청서에 가는데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적에는 배상을 구술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4번 배상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의 변론 종결될 때까지다. 이 변론이 종결한 판결의 선고만 남겨둔 것이죠. 변론 종결시까지다. 이렇게 배상 명령 등 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소촉법 26조를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2016년에 시행된 그 법원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직은 법원직만의 그 특별한 이야기들, 법원직에 자주 출제된 파트가 있죠. 그렇지만 많이 법원직도 다른 직렬과 유사하게 이제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물론 이제 송달 같은 거,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전히 법원직에서는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출된 문제는 반복이 되니까 꼭 다시 한번 법 조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조문 6, 뭐 판례 4 이 정도 공부 비율로 출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초문제 풀어보시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쉽지는 않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요즘에 모든 시험에 강조되는 그 정보 저장 매체라든지 녹음 테이프 이런 증거인 파트 꼭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다음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